우리가 거래량이 많이 실렸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누군가는 많이 팔았고 누군가는 많이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바닥권역에서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팍 튀었잖아요. 근데 그 거래량 자체가 하방에서 거래량이 터진 게 아니고 상방에서 올라왔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요. 요 봉과 요 봉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요 자리 위에서 이익 실현이 된다는 얘기죠. 요런 자리가 지금 저항이 지금 잡혀 있다니.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샀을까 팔았을까를 또 볼 수 있겠죠. 분봉으로 보면.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익 실현을 했죠. 했죠. 어때요? 마찬가지로 그 고가 권역에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위에서 이미 이익 실현이 일정 부분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버거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군들을 오히려 올라올 때 이렇게 돌파를 하면 그때 또 매수를 하시거든요. 상당히 잘못된 매매 패턴입니다. 사실. 지금은 여기에서는 사는 자리가 아니고 이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텍 파마도 안에 내용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11월 26일 날 자, 이미 한번 비보존 임상 기대감에 한번 올랐죠. 비보존 관련으로. 그죠? 에스텍 파마에 대해서 에스텍 파마가 비보존의 주식을 7.7%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비보존 임상 관련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지금 반영이 나왔고 거고 그럼 앞에 11월 6일 날 같은 경우에도 비마약성 진통제 기대가 이런 걸로 또 한번 올랐어요. 근데 요거는 재무제표를 좀 봐야 되는 게 이 갭이 주로 하는 일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원래 소화제를 주로 만드는 회사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소화성 괴양용제, 그러니까 우리 소화제, 쉽게 소화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8%,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병 용제 뭐 8%,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총 이게 한 25%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제네릭 복사약들이 뭐 73% 된다 이 말이죠. 그냥 이제 전문 의약품하고 일반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 여기에서 보면 당뇨병 용제에 대해서 가격이니까. 자. 이렇게 지금 이루어져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앞서서, 우리가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제 좀 조심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지분에 대한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지분 얘기. 그죠? 누구에 대한 지금 비보존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지. 따로 이 기업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1999년부터 2010년까지는 엄청나게 많았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 회사가 독특하게 뭔가의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수급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이제 그런 신약에 대한 개발을 하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래 이런 것들은 주가적인 부분에서 한계치가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이해가 되세요? 만약 이런 기업이 뭔가 신약이 있고 거기에 임상을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있다면 좀 더 이슈화가 되기 쉬웠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올랐던 것도 임상에 대해서 오른 게 아니고 지금은 비보존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예요. 그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비중이 적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주가가 추가적으로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125일선을 돌파해서 올려오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 돌파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겠죠.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한번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쉬어가겠죠. 쉬어가는 게 대단히 높다는 거죠. 차라리 다른 종목군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낫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